Times. 문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베이스입니다. 저 얼마 전에 첫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좋은 호평을 받았던 그런 베이스 브랜드인데요. 메이드 인 재팬에서 아주 좋은 마감과 그 하이엔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베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죠. 지금 저희가 4대를 했는데 4대가 평가가 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맞아. 거의 80점대도 초반이 아니고 다 중반까지 가 있어요.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탑10을 보면은 공동 1위가 87점 3개가 있고 2위가 85점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탑5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 밑에, 만약에 지금 베탐이 5대가 아니고 10대까지 탑10을 매기는 거였으면 무조건 들어가 있을 그런 베이스입니다. 지금 첫 시간이 83.5 와. 그리고 84.5 맞아. 83, 83 맞아. 진짜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왔었는데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했던 모델이 JB4 클래식, 오늘은 JB4 액티브입니다. JB4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83.5의 지니어스 베이스, 약간 켄 스미스 느낌이 난다고 해서 캔더 이렇게 드렸었는데 켄 스미스에 팬더를 섞어놓은 느낌. 그리고 레리 그레엄 모델 84.5가 나왔습니다. 좋았어요. 통장 잔고를 잊게 하는 베이스, 견물 생심. 그리고 수토가 있었죠. 수토. 수토 베이스 83점. 카드 한도를 잊게 하는 베이스. 미친 피치컬, 미친 밸런스. 그리고 JB5 액티브. 이게 오늘 4 액티브고 5 액티브인데 약간 스펙, 상세 스펙이 좀 차이가 나요. 이거는 5 같은 경우에는 3 밴드 EQ고 이건 2 밴드 EQ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차이가 좀 있고 83점이었습니다. 스모 선수 같은 사운드, 커팅 끝낸 보디빌더 이렇게 한 줄 평이 나왔고 점수는 다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JB4 액티브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가 크롬이랑 골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목재 구성이나 이런 거 세부 스펙들은 거의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트롤하고 지판공률이랑 스케일 길이 같은 것들이 이제 5현이랑 4현 피지컬 때문에 차이가 좀 나죠. 픽업은 옥살리스 JB5 픽업이 두 개가 장착되어 있었던 게 그 JB5 액티브 모델이었고 이번 건 옥살리스 클래식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3밴드 EQ에서 2볼륨 2밴드 EQ로 4현에서 약간 스펙 조정이 있었고요. 네, 브릿지는 똑같이 고도의 404BO 5였고 이건 404BO 4 이렇게 4, 5연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승채씨가 들고 있는 게 골드 하드웨어, 이게 스노우 화이트 모델이고요. 이건 오션 터콰즈 모델입니다. 오션 터콰즈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크롬으로 하드웨어가 색상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무게는 얘가 4.55kg 얘가 4.45kg 거의 비슷합니다. 어우 무거워요. 4점 중반만 돼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은 베이스 들면은 네. 되게 싫어요. 아, 이런 고생을 하면서 악기를 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58만원입니다. 458만원.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17cm. 무게는 4.55. 두께는 43+2mm입니다. 12프레트 뒷둘레는 83mm. 엘더의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타입 4개. 헤드머신은 고도의 GB8입니다. 너트는 오일본의 다다리오 EXL165 45에서 105 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38mm. 지판은 에보니의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1프렛 미디엄 점보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픽업은 옥살리스 클래식 2개, 2볼륨 2밴드 EQ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톨리니 XTC-D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고도의 404BO4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EQ는 중립되는 그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 앞에 픽업 볼륨들은 없어서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프론트가 정말 강.
뒤에 픽업이요. 오우 야. 여기 지금 팩토리 세팅 상태라서 네 정말 강력하네요. 아마 픽업이 조금 네. 높은 것 같아요. 네, 볼륨 밸런스가 상당히 셉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네 우선 다 들어봤고 EQ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저음 다 깎고 네 하이 다 올리고 좋아요. 반대로 해볼게요. 네 저음 다 올리고 반대로 하이 하면 다 저음이 근데 그렇다고 막 못 듣겠거나 불편한 사운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게.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톤은 네. 네, 좀, 슬랩도 좀 들어볼까요? 네. 어우 타이즈입니다. 아, 픽업이 좋아요. 네, 픽업이 가까워서 퍽퍽 소리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있죠? 되게 생동감 넘치면서도 아주 안정적인 그런 사운드. 그 중간에 어떤 빈티지와 하이엔드의 매력을 중간 접점에서 아주 잘 찾아낸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공간계도 좀 들어볼게요. 드라이브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만능 베이스죠. 지금 가격은 5현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478 그리고 골드가 498이었거든요. 얘는 크롬이 448 이건 458 10만원 차이 납니다. 네, 448, 458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금을 10만원어치 10만원어치 금장이죠. 바로 반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플 블루스요.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발라드로 한번 가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네, 한 줄 평은 지난번에 스모 선수를 비유했었죠. 네, 네. 이번엔 씨름 선수 같은 싸움. 씨름 선수. 네. 네. 약간 스모 선수보다는 조금 네. 더 다부진 느낌이죠. 네, 네, 이게 좀 아무래도 사연이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뭐 둘 다 너무 좋아서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뭐 골드나 크롬이나 그냥 단순히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금도끼, 은도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사람은 둘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금도끼, 은도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4점. 평균이 무려 84.5가 나왔습니다. 와, 아깝다. 5현보다도 이렇게 1.5씩이나 높게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5현이 1, 2점씩 더 나오는 경우는 꽤 많았지만 4현이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은데 승채 씨는 가성비 하나, 편의성 하나 올라갔고요. 저는 가성비 하나 올라갔습니다. 84.5가 나왔어요.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아쉽게도 뭐 탑5가 벽이 85점이기 때문에 진짜? 저기는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와, 그래도 거의 뭐 탑5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뭐 이런 최상위, 악기들이 진짜 아까운 악기구나. 네, 최상위 포식자 포지션에 있는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Yes. 네, 문커스텀 JB4 액티브 같이 보셨고요. 지금까지 문 베이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주 무서운 베이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윅이에요, 워윅. 오늘 비싼 악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윅은 네. 할인이 꽤 적용이 됐는데도 500이네요. 498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사도우스키. 역시 사도스키. 할인 20% 했지만 519. 네. 사도스키. 그리고는 아이바네즈. 아이바네즈에 220만 원짜리 하나, 170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가장 저렴한 148만 9천 원짜리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네. 가격 높은 것도 또 맨 마지막에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50야 싸다 막 이러고 있죠. 네. 네, 다음 시간에 워윅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